언제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리얼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리얼함이냐면 전날 술을 좀 얼큰하게 마신 날 다음에 어떤 제 해장 루틴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 많이 마셔도 돼. 뻥이에요. 어떻게 매일 많이 마셔요? 먼저 이제 제가 항상 일어나면 이제 뭐 소금물로 가글도 하고 이제 양치를 하고 따뜻한 물을 먹는 편인데요. 제가 잠깐 가서 얘기할 때가 생겼어요. 바로 저의 약장입니다. 첫 번째 콩 영양제를 먹습니다. 좀 무게감 있는 애들은 아래에 있어요. 아침에 공복에 먹는데 저녁에 먹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많이 피곤할 예정이 피곤했다. 그럼 저는 저녁에 먹는 걸 땡겨서 섞어서 먹어요. 좀 손이 많이 떨려요. 술 많이 먹으면 손 떨려서 많이 흘려요. 좀 주둥이가 넓은 애 입구가 이 정도 커야지 좁은 애들에다가 넣었다가는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먹는 게 꼭 먹는 게 밀크 시술이 있는데 이런 애들 너무 많이 드시네요. 매일 이걸 다 먹진 않아. 매일 에브리데이 하루에 아침 저녁 생각할 때 항상 먹는 밀크티들. 그리고 MG 약사부터 있고 요즘에 현대인들이 먹어야 되는 간에 좋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챙겨 먹으려는데 이것도 뭐 맨 제정신이야 챙겨 먹지. 정말 해먹고가 심하면 못 챙겨 먹어요. 근데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얘도 챙기면서 파워 칵테일 타면서 바로 하는 게 바로 뭐다? 황태국 서둘러 시켜야 합니다. 보통 저희 한남 뭐 오거리에 있는 한남 북엇국. 한남 북엇국. 왜냐면 간이 술을 해독하면서 우리 몸에 쌓이는 단백질을 많이 빼가기 때문에 다음날 특히 단백질을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시키면서 이제 좀 정신이 들면 아, 제 모습을 들여다봐야 될 시간이 오죠. 거울을 봐야 됩니다. 저는 뷰티 유튜버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푼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전 잘 붓지 않아요. 안주 많이 먹는 애들이 100% 많이 부어. 그 안주를 많이 먹으면 춤을 진짜 많이 춰야 돼, 술 먹으면서. 근데 붓기도 붓기고 특히 전 그 건조함이 너무 싫어요. 뭔가 이렇게 뻣뻣한 아주 드라이함이 느껴집니다. 내 몸을 좀 드라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분 관리 그런 식으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폭삭 늙지 않거든요. 제가 특히 신경 쓰면서 요즘에 쓰고 있던 게 이제 목 케어였는데 목주름 케어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도 좀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선물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이 목주름. 정말 게으르고 귀차니즘 많은 애들도 집에서 이건 한다고 하더라고. 최정원 나오는 저기 패밀리 보면서 이걸 그렇게 한대. 그 시원하대. 진정한 찐팬들의 요청에 의해서 페이셜 전용 발사 리프팅 세럼이 나왔답니다. 세럼을 바르면서 특수 제작된 이 괄사로 마사지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 날 여러분 아주 잘 때 절대 좋은 표정으로 자지 않습니다. 속이 부딪히고 역류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못생긴 표정으로 자고 있을 거예요. 얼굴이 드라이해지면서 못생긴 얼굴로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리프팅 이 세럼 하나로 수분 보습도 챙기고 탄력 케어도 더 열심히 다음날 하게 돼요. 슬로 에이징 이게 대세라고 하는데 이 제품도 바로 슬로 에이징 제품이에요. 25살들 긴장해라. 잘 모르겠죠? 25살 여러분들 정말 천천히 늙어갑니다. 늦었을 때는 정말 늦은 거야. 딱 누르면 입사 사이로 애들이 나오죠. 롤링을 하면서 세럼이 나오는데 칼사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산뜻하고 가볍게 흡수가 되는. 눈가 눈 약간 위로 치켜들고 주름 안 생기게 그냥 아무 계산 없이 하면요 쓸데없는 또 주름이 자리 잡게 돼요. 방향을 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펴지잖아요. 이거 다림질하는 게 아닙니다. 주름이 있는 방향의 경제를 한 번씩 올리고 리프팅이 된다라고 아주 대단하게 확신하고 믿으면서 이렇게 결을 누르고 관전 위도 올려주고 회자 주름을 이렇게 하면서 펴줘요. 올려주고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웃으면서 가식적으로 져야 돼요. 너무 많이 웃으면 주름이 뭐지? 그 소프라노처럼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혼자 하는데 알게 뭐야. 그리고 이마도 이렇게
못 쓰냐? 저처럼 뭔가 애드립이 많은 분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괄사 리프팅 세럼 하나로 붓기도 빠지고 또 정말 화장도 잘 먹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존에 했던 괄사 목크림과 지금 들고 있는 괄사 리프팅 세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도 이 목의 주름이 다 영향을 받는 이 승모근, 데콜테 친구들을 다 지나가줘야 돼요. 버려줘. 버려줘. 왠지 이게 화살표방향에 내려가서 탄력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이때쯤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쉬워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길게 얘기할 뿐이지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예뻐집니다. 좋아집니다. 술 마시기 전에 뭐 팁이 있다면 마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가 위를 일단 보호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주스, 아니면 마가 집에 있다 그냥 마를 깎아서 꿀에 찍어 먹으면 끝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장을 너무 해야 되고 숙취해소에 괴로워할 것처럼 살지는 마세요. 안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인생이 또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먹은 만큼 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면 되죠. 한 번 먹더라도 피부 관리, 몸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술이 결코 안 땡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 속 좀 풀리세요. 응? 속 좀 풀리세요. 풀리냐고? 아, 기술 잘 안 그래. 속 좀 풀리라고. 풀리라고.